자, 오늘의 수급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등으로 꼽아주셨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대표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죠. SK하이닉스가 9% 넘게 올랐었는데 지금 어떻죠? 지금 네, 8% 넘는 상승입니다. SFA 반도체, 원익 IPS, 유니셈입니다. 그동안 올해 초에 사실 이 전기전자 업종 안 간다고 다들 뭐 네. 힘들어하시고 파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더니 다시 또 이렇게 반도체 업종이 시장을 오늘 주도하고 있습니다. 흐름이 계속될까요? 네, 당분간은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또한 이제 시장 영향에 가장 좀 국내 증시에는 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반도체 업종이죠. 그러니까 어제 시장 하락이 뭐 그런 긴축에 대한 우려감, 인플레이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감도 있습니다만 사실 뜯어놓고 보면 결국에는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즉 이제 시가총액 1, 2위 기업들이 반도체 업종인데 이들 업종이 하락하게 되면 낙폭이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요. 오늘처럼 이들 업종이 상승하게 되면 즉 이제 삼성전자, 뭐 SK하이닉스가 2, 3% 이상 상승하면 대부분의 업종 종목들이 하락해도 결국엔 지수는 플러스거든요. 그러한 점을 봤을 때 오늘 시장 상승은 역시나 반도체 업종이 이끌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제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뭐 인텔이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반도체 업종에 있는 이제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일제히 좀 상승을 했고요.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보다 이제 하이닉스가 더 강한 상승을 나타내는 이유는 역시나 이제 하이닉스가 EUV에 대한 대규모 이제 투자를 하면서 향후 이제 성장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삼성전자보다 지금 SK 하이닉스가 더욱 좀 강세를 보인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뿐만이 아니라 비메모리 또 이제 스마트폰 뭐 다양한 이제 부분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SK하이닉스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즉 DRAM에 집중하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향후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또 최근에 DRAM 현물 가격도 좀 상승하고 있으면서 관련해서 이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욱더 좀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한 이 외에도 오늘 또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도 오늘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아시다시피 지금 차량용 반도체 앞서도 앵커님께서 이제 모두의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또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이런 차량용 반도체 공급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공급 부족, 즉 이제 쇼티지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러한 차량용 반도체 기업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뭐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시장 대비해서 계속해서 아웃퍼포먼스 좀 수익률을 좀 나타내주고 있는데요. 이렇게 지금 뭐 메모리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 시장도 당분간은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주목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제 질문의 핵심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오늘 이런 급등이 앞으로 추세적으로 이어지겠습니까?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변동성 장세를 예상하셨잖아요. 네. 네, 변동성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종목별 차별화로 이 종목들이 시장보다 아웃퍼폼하는 흐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지수는 조금 변동성을 보인다 하더라도 네. 이제 반도체 업종을 비롯한 경기 민감주, 뭐 철강, 화학, 뭐 금융 업종 이들 업종 같은 경우에는 향후 이제 경제 회복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당분간 계속해서 수급이 좀 집중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. 다만 지금 뭐 단기간에는 좀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해서 많이 상승 그렇죠. 아 어제 오늘이요. 그렇죠. 삼성전자는 네. 올 들어서 고점 대비 15% 언더퍼폼했죠. 네. 그렇죠.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좀 네. 많이 상승을 했고 네. 삼성전자는 뭐 연초 대비해서는 하락을 했죠. 근데 네. 이제 뭐 작년 이제 과 비교를 하자라고 한다면 여전히 좀 많이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근데 실적은 작년보다 뭐 작년 아시다시피 작년에 뭐 그렇게 뭐 실적이 완전히 좋아지지 않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향후 또 이제 DRAM 현물가 추이와 더불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이제 업황 개선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질지 네. 이 부분을 계속해서 뭐 체크를 하면서 뭐 이들 업종은 뭐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다. 네. 자, 이제 사실 뭐 전기전자 관련 대표주들은 지수로 봤었는데 지수보다는 네. 개별 종목 차원에서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지금 현재에도 긍정적인 관점 유지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 SK하이닉스 지금 8% 넘게 상승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4% 가까이 오르고 있어요. 얘기하는 도중에 셀트리온 제약이 10% 넘게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.